여러분들한테 멜팅 리프, 진생 토너하고 진생 앰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진생 앰플하고 진생 토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화장품 회사를 오래 다닌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믿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랜티플랜트라는 이름답게 식물 에너지를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진생이라는 이름답게 색삭 인삼이 들어가 있는데요. 색삭 인삼이 일반 육년근 인삼보다 이 뿌리 줄기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너하고 앰플을 다 발라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까맣게 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진생 색삭 인삼 잎이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품에 토너와 앰플 모두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색삭 인삼 잎이 같이 나옵니다. 토너인데도 되게 촉촉해요. 그냥 이 토너 하나만 발라도.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오늘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화장품을 발라야지 화장이 좀 잘 먹는데 들뜨지 않고. 이게 진짜 흡수가 빠르고 엄청 촉촉해요. 이거 너무 좋아서 저 한 번만 더 바르고 싶어요. 뭔가 속건조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은은한 그 살짝 인삼의 향이 납니다. 이 인삼 새싹 잎이 여기 같이 나오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거. 이게 멜팅되면서 피부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앰플을 발라볼 건데요. 앰플도 역시나 토너랑 똑같이 이렇게 색삭 인삼잎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피부에 녹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 거. 이게 바로 새싹 인삼잎이거든요. 2주만 사용해도 기미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롤링을 시키니까 다 인삼잎이 흡수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뭐 여기 인삼 추출물이 들어갔어요 이랬을 때 그냥 진짜 추출물이 들어갔지 진짜로 이렇게 원물이 들어간 제품은 진짜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원물이 직접 들어가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멜팅이 되는 게 보이니까 흡수가 되고 녹으면서 흡수가 되는 게 보이니까 뭔가 나 진짜 인삼을 지금 피부 속에 팍팍 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에 전혀 겉도는 게 하나도 없고 바로 이렇게 바르자마자 멜팅이 되면서 피부에 흡수가 됩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개선이 14일 만에 개선되는 게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다고 해요. 저도 이런 잡티들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리고 이 앰플을 바르자마자 토너를 발랐을 때는 속건조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앰플을 바르면서 속건조를 한 번 더 코팅해주면서 잡아주면서 되게 여기 겉보습이 탱탱 탱글탱글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어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좋아. 여러분 왜 안 써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저 이렇게 앰플까지 바르고 나서 크림 안 발라도 되는 제품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꼭 쓰세요. 너무너무 추천해드리는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오늘도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